안녕하십니까.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배영훈 아이부스 대표님이시고, 지금 AI 마인봇을 지금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시려고 네.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십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마인드봇의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아이부스의 배영훈 대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마인드봇이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마인드봇의 시장이 얼마나 큰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 시장을 이제 뚫고 들어갈 이 마인드봇이 도대체 어떤 기능과 사양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AGI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AI라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일들을 잘하는 A가 있지만, 한 가지만 하는 거. 네, 한 가지만. AI라고 네, 합니다. 알파고는 예. 바둑만 잘 이루죠. 그렇죠. 네, 근데 이 AGI는. 자유차는 자율차만 몰아요. 그렇죠. 그래서 AGI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그, 인간들에게 주려면은 AGI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생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 감정이 들어간 대화나 표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 표정이 짓는데, 만약에 로봇이 아무 표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감정이 서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그 마인드봇은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 우리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표정을 짓기 때문에 사람하고 거의 인간 대 인간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요 기능이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거죠. 그 대상은 초, 중, 고교생인데 학습 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학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고, 과학, 수학, 역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이 손가락을 잘 움직이기 때문에 데모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으면은 말만 입만 있어서는 안 되죠. 손도 움직일 줄 알고 표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폐아나 학습 장애 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죠. 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그 마인드봇은 화를 낼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학습 목적에 맞게끔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학습 장애아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맞게끔 이 AI봇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마인봇이 나오면 어학연수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120개 언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레이스 로봇, 제 딸입니다. 20개 정도의 언어를 하고, 이 마인봇도 저희는 뭐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20, 30개에서 그 다음에 100개, 뭐 200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넣기 때문에 시간마다 엄마는 2시부터 3시까지, 아빠는 4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이 오면은 그죠 9시부터 12시까지는 뭐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독어 배우고, 불어 배우고, 계속해서 얘들하고 네.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어학연수 따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또 언어나 문화 차이를 극복 가능하다는 얘기는 항상 AI는 저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봇이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 갖고 생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쌓이는 데이터들을 바로 습득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귀찮은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많죠. 어디에 돈을 보내고 뭐 공과금을 내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이럴 때 그 안전 상태를 감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조력자의 역할 수행이 있는데 이 우리 독거노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제가 통계청 자료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분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강아지라든가 이런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도 우리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마인드봇이 있으면은 노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외로움을 달래게 하고 또 정신적 자극과 즐거운 생활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손가락을 또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기 때문에 간단한 물리치료라든가 운동하는 것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로봇과 사려 깊은 대화 또 그를 통해서 우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약 드세요. 그리고 약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 허 이런 것도 봤잖아요. 이미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경험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독거 노인이라면 그죠. 얼마나 네. 부모처럼 섬기고 모시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제 마인드봇을 한 집에 그냥 한 서너 명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너 개 그죠. 네. 뭐 할머니. 네. 따라다니는 아이, 네. 아줌마 따라다니는 아이죠. 네. 네. 그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데도 마음만 가지고 아마 스칼렛 요한슨이 아마 네. 그 목소리를 그 한 것 같은데 그 목소리만 갖고도 그 사랑에 빠지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사랑과 같은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아마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더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크기도 한 1m 정도고 무게는 한 25kg. 그다음에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는 것은 사람이 불리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약 40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요가 있는지.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이제 가격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저가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만 같아도 이게 수억 원에 가르기 때문에 3억이죠. 3억. 3억이죠. 네. 그러니까 3억이라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네. 연간 소득 1억 이상의 가구들 중에서도 초등 고교생이 있고 또 노인 있는 가구들은 교사와 가사 도우미 역할 또 말벗이 될 수 있는 로봇을 당연히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안마의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안마의자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안마의자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이라는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그 고소득 가정들이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소득이 높은 독거노인들은 당연히 외로움을 덜내고 또 심지어는 생활 보조 기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그 독거노인 외에도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노인 케어라든가 이런 그 노인 복지적인 어떤 문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폐아라든가 학습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사가 감당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감정의 기복이 없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교육을 시키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매우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초중고교도 이제 AGI 학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로봇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게 매우 효과적일 것이고 또 요양원들 또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인간형 로봇 지금 AI 마인봇은 가슴팍에 컴퓨터 또는 핸드폰 또는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죠 올리고 내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 얼마나 내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통계청 자료인데. 연소득 1억 이상의 가구 수가 120만 가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가구가 다 구매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80%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약 96만 개가 소유될 수 있다고 보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마의자 렌탈 회사가 100만 고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인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독거 노인수가 거의 200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의 한 50%는 이 마인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양원수가 한 2만 7천 개, 3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 30% 정도를 마인드봇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더 늘겠죠. 장애 학생 수를 보니까 이게 11만 명이나 됩니다. 그 11만 명의 한 50%는 교육부 예산으로도 우리가 얼마인지 마인드봇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초중고교수도 거의 12만 개나 됩니다. 이 12만 개의 50% 정도는 이러한 그 로봇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 갖고, 우리가 이 근거를 만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국 시장만 해도 잠재 시장이 무려 230만 되고, 지금 이제 휴머니드 로봇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0조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네, 네. 이거 다 만드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양으로만 네.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네. 아마 이것은 뭐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또 많은 전 세계에 많은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그러나 거기는 이런 AGI를 가진 이런 중소 규모의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억 규모의 어떤 이제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미들 사이즈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마 저희들이 전 세계 최초로 출시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우리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뭐 옵티머스 같은 거 대부분 큰 회사들이 다 만들어요. 지금 네. 현재 일론 머스크도 만들고 뭐 그죠 제프 베이조스도 만들고 아마존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다 만드는데 네. 대부분은 5억짜리입니다. 그렇어요. 5억 이상짜리 네. 또는 조금 내려가보자 뭐 그죠. 4, 5, 이런 네. 정도인데, 이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니까, 정도니까 아마 그, 또 이걸 또, 처음에 그냥 일시에 사는 게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렌탈 서비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고객들이 이런 그 로봇을 그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년부터, 그죠? 네, 내년부터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말씀 드리려면은,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휴머니 로봇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반응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 그 모든 그 표정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그레이스나 소피아를 만든 세계적인 그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제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또 제조 기술은 타방이니까 거기서 또 만들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설계의 핵심 부분은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제조는 또 한국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한국이 만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나오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AGI 그죠? 소프트웨어인데 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싱귤래리티 넷에 20만 명의 AI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온갖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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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거기다 다 개발해서 퍼부어 놓을 것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싱귤래리티 넷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시장은 과연 어떠냐?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교육 분야만, 예, 교육 분야만, 약 그 60억 불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만 38억 불인데, 전체적으로 7조 8천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조 시장은 잠재 시장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팔리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지금 잠재 시장이 이제 시작이죠. 어떤 시장의 초기 시장인데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사 도우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큽니다. 무려 380억 불, 약 거의 50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거보다 제가 생각에는 더 빨리빨리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이제 평균 성장률이 26.6%라고 그랬는데 요즘 어떤 산업이 26%가 됩니까? 거의 뭐 10%만 넘어도 대단한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6.6%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궁금하시죠? 아까도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가격. 네,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 그렇게 훌륭한 로봇을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에 만들 수 있느냐? 한국이니까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게요, 물론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 설계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물론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도 이제 가격을 줄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모든 부품들이 다 모듈화가 돼 있어갖고 하나 만들면 여러 군데 쓸 수 있고, 또 이 관절에 대한 들어가는 기아가 있지 않습니까? 기아도 다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제조하기 쉽게 아주 또 가격이 저렴하게 그런 부품들이나 이런 걸 선정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언더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천만 원 언더로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그 제품이 있냐면 마인드봇 본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거기다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게 이 마인드봇이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AI 목걸이가 있습니다. 펜던트라고 그러죠. 이 펜던트가 왜 기본적으로 들어가냐면, 내가 건너방에 있을 때 만약에 마루에 있으면 제가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쳐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마인드봇에서 내가 명령을 주게 되면, 예를 들면 물 떠와, 아니면 약 좀 가져와. 이 AI 이 마인드봇은 자기가 보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아, 이거는 컵이야, 이거는 책상이야, 걸상이야,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가 필요하죠. 당연히 이제 자율적으로 가서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충전해야 되겠죠. 또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제 기계니까 사용자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또 사용자가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용 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의상 및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 개를 키울 때도 그냥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다 옷도 입히고 그냥 모두 장식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마인드봇에 대해서 우정을 느낀다 한번 생각하시면은 정말 예쁜 옷도 입히고 싶고 모자도 씌우고 싶고, 예. 이런 또 그 시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봇은 중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발을 씌울 때 여자 가발 저 남자 그렇죠. 아이 만들 수도 있고 특히 AI 목걸이는 펜던트라는데 목걸이 목에다가 걸고요. 얘한테 단추만 누르고 말을 하면은 스피커도 되고 네. 녹음기도 되어서 그죠? 하루 종일 녹음도 할 수 있고 이게 스피커이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만 말하면 돼요. 너 옆방에 있는데 약 알지? 당뇨야. 그렇죠. 그거 좀 가져와. 그렇죠. 하면은 소리 안 질러도 옆방에 있다는 것이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출연하면은 다음에는 그 AI 펜던트를 가지고 와서 예. 제가 아주 지난번에도 우리 박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조에 들어가기 위한 스타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방법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타겟 그 프라이스 물론 좀 내년에 이제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는 한 2,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일시불, 할부, 렌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고객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어떤 이제 마인드봇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 기능이 만약에 잘 워킹이 된다면 과연 시장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리고 그게 수치로 나타나면 얼마나 되는지, 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또 판매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들을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정말 궁금하고요. 얼른 보고 싶고요. 얼른 사용하고 싶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막 문의를 해요. 네네네. 뭐 가격 문의가 제일 많고 언제 네네. 나오느냐가 두 번째로 많고 그렇죠. 뭐. 네. 아무튼 온갖 질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가을쯤 이제 한 8월 달 정도 되면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모형 그죠? 네, 모형이 만들어지고 이제 움직이는 모형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테스트라든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사용하다 보면은 또 추가로 더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앱을 많이 만들어서 그죠. 핸드폰에 앱이 막 굉장히 어플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처럼 마인드봇은 플랫폼입니다. 네, 네, 플랫폼 네. 위에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각종 이런 앱이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마인드봇 소프트웨어 팀이 지금 꼭 필요하고요. 네, 소프트웨어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뭐 의학이라고 해도 영어를 가리키는 프로그램들을 그죠. 여기에 딱 적합하게 맞춰가지고 또 올리고 수학도 올리고 물리도 올리고 뭐든지 올려야 되니까 이 소프트웨어 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굉장히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그 unfutures@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죠 네, 이분들을 네, 네. 차근차근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은 미국의 싱귤레이티넷에 보내가지고 또 교육시키는가 뭐 이런 굉장히 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네. 매우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 AI 그 마인드봇이 이제 맘먹고 활동할수록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와 AI 마인드봇 저희가 채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두 채널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